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미리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예전에는 일본의 전자제품이나 TV 프로그램을 열심히 베끼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노인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지금의 일본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이 일본발로 타전해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0대 여성도 대비하는 실버 성인물 산업이 호황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실버 성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일본의 실버 성인물 산업의 호황은 사랑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들도 활발하게 자신들의 욕구를 즐길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애물이 넘쳐나는 일본에서 틈새 시장으로 번창하고 있는 실버 성인물은 즐겨보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정반대편에는 느지막한 나이에 기꺼이 성인 배우로 나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실버 성인물 산업 자체보다 느지막한 나이에 기꺼이 성인물 배우로 나서는 그들의 사연이 다른 무엇보다 궁금해졌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사진기자 앞에서 포즈를 잡은 61살의 토마타 야스는 좋아하던 뜨개질을 제쳐두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X등급 영화 제작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했던 그녀는 실버 성인물 배우로 활동하는 것이 더 늙기 전에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섹스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걸 배우로 나서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정말 할수 있을지,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수 있을지, 또 자식들과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자신을 보게 될 텐데 모두가 자기를 알아보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딸의 응원을 받으며 실버 성인물 배우가 되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성인물 배우로 나서는 엄마나 그런 엄마를 기꺼이 응원해주는 딸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구조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실버 성인물이 예전에는 아예 없었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냥 구색을 맞추는 정도였고 찾는 이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름이 깊은 노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등장하는 실버 성인물이 전체 성인물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자면 8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 흉내내며 금지된 것을 즐기는 것처럼 노인들도 우아하고 고상하게 늙어가기를 강조하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일탈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실버 성인물 시장이 최근 10년간 급성장하기 이전에도 일찌감치 이 분야에 뛰어들어 스타가 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도쿠다 시게오입니다. 1934년 출생했으니 올해 90세인 그는 60살이 되던 해인 1994년에 데뷔해서 83살이 되던 201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무려 23년간 실버 성인물 배우 생활을 이어갔고, 한때 일본 최고령 AV 남자 배우였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83살까지 말입니다. 젊어서는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해서 포르노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드린 도쿠다 시게오라는 이름은 예명으로 한동안 가족들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딸이 집으로 보내진 작품 시나리오를 보고 발각되었다네요. 현역 배우로 활동하던 83살까지 그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까요? 배우 생활에서 은퇴하기 몇해 전에는 발기가 되지 않아 비아그라를 상시로 복용해 촬영에 임했고, 한때는 비아그라 복용 부작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한 이후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요법에 심취하기도 했다는데, 하여간 그가 은퇴 전까지 23년간 출연한 작품 수는 400여 편에 달합니다. 일본에서 노년층에게 실버 성인물이 얼마나 인기냐면
영상이 담긴 DVD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뷔한 여배우를 소개하는 전문 잡지도 출간되었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누가 성진국 아니랄까봐 참 일본 사람들 꽤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변태적이에요. 어떻게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성문화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도 일본처럼 이렇게 변하지는 않겠죠. 하여간 일본이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